네, 안녕하세요. 정명토입니다. 앙금! 자, 오늘은 이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아청소년과가 뭔 과냐? 소아과예요, 소아과. 일전에 그 소아외과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의대 6년을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를 붙고, 인턴 1년을 하고, 레지던트 3년, 예전엔 4년이죠. 요새는 3년인데, 외과 전공 3년을 하고, 소아외과 세부 전공을 해야 소아외과 전문이 된다고 했죠? 소아청소년과는 아닙니다. 일단 의대 6년을 졸업을 하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를 붙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붙으면 뭐다? 그냥 의대 졸업생이다. 의사가 아니에요. 붙고 플러스 인턴 1년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나 소아청소년과 하겠습니다 라고 지원서를 내서 붙으면 소아청소년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4년을 하고 마지막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시험을 붙으면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아직 안 끝났죠. 뭐 안 끝났냐? 남자는 군대 공보위 3년 혹은 군의관 3년 플러스 6주 이렇게 하면은 빨리 하면 33쯤에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소아청소년과는 매번 애기들 만날 것 같고 뭔가 예쁜 빵끝 빵끝 호호 하하 하하 호호 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 애기들 빵끝 빵끝 호호 하하 하하 호호는 놀이동산이고 우리는 뭐다? 잉예잉예잉예잉예잉예 안돼! 잉예! 전 좀 맞아야 해요. 울잖아요. 애들이 아프니까 울어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는 기본적으로 호호 하하 빵끝 빵끝이 아니고 뭐다? 우는 건. 전 좀 맞아야 해요. 힘들겠죠? 왜냐, 기본적으로 아이들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라고, 소아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청소년,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많이 볼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애기들을 많이 봐요. 한 살, 두 살, 네 살. 물론 네 살 정도면은 조금은 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생아도 소아청소년과 특허거든요. 신생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보는 한 달, 그리고 이제 1년 이내 애들도 소아청소년과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대화가 잘 안 되겠죠. 제 아무리 잘생기고 뭐 해도, 일단 흰가운 입은 사람이 득 등장하는 순간 애기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너 한번 와봐라. 한번 와봐. 이미 울려고 해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되게 좀 포근한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소아청소년과에서 안녕 하면 애기가 웁니다. 포근한 것 같은데 애들은 포근하지 않아. 산적인 줄 알나 봐. 형 미안. 그래가지고 조금 애들 많이 울어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제가 아파요. 그러면은 제가 배가 3시간 전부터 아팠다 안 아팠다는 소견으로 아프고 여기 아랫배 왼쪽 아랫배가 아프고 이렇게 말하는 소통이죠. 근데 애들이 선생님 저 젤리 모양 똥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럽니다. 이게 소아청소년과죠. 그래서 보통 대화를 누구랑 하냐. 엄마랑 아빠랑 합니다. 근데 엄마랑 아빠는 좀 어때요? 어머니랑 아버님은 애기들 아프면 정신이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인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 탓할 순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고 화가 나요. 걱정에 대해 화가 나는 거를 쏟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물론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일부 부모님들은 의사들한테 좀 쏟아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달래다가 애기들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은 의사들이 보죠. 의사들이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 말을 합니다. 뭐라도 해봐요. 이 말을 해요. 이제 이 말을 하면 조금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 조금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환자, 그러니까 소아죠. 소아와 불안한 부모님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료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 잡기도 쉽지 않고 키 뽑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키랑 엑스레이를 많이 할 수 없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좀 예민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찍으려고 하기도 하고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신체 진찰을 위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부모님의 판단에 서 많이 듣고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진료가 어렵잖아요.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진찰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익숙함, 능숙함 이런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실습 돌아왔을 때 놀랐던 게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의 진료를 보고 좀 놀랐어요. 일단 애기가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WWE 레슬링처럼 His name is John Cena 라고 하고 빵 등장하는 게 아니죠. 일단 흰 가운 입고 있기 때문에 A가 일단 울려고 하고 등장합니다. 이로 등장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뭐다? 흰 걸 안 입고 있어요. 흰 가운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위에 옆에 뽀로로가 이렇게 다 입고 쫙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 고수다 느낌이 풍기는데 흰 가운을 이미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는 일단 들어왔는데 울려고 했는데 흰 가운이 없어. 울지 않고 있습니다. 뭐지? 들어와요. 애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일단 앉잖아요. 앉았는데 애기가 울려고 하는 순간 있잖아요. 느낌이 와요. 울겠다 하는 순간 교수님 어림도 없지. 바로 꺼내가 사탕 입에 탁! 응! 탁! 애기가 울려다가 사탕이네? 울지 않습니다. 애기가 정신 팔린 사이 사탕 울려고 하는 사이 입 벌려가지고 입 관찰하고 코 관찰하고 비봅니다. 어렸을 때 그 보면 여러분 그 게임하다 보면 연속도 있죠? 탁! 탁! 탁!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교수님이 눈코 귀 딱 하고 애기 우는 순간 아 괜찮아 한 번 더 꺼내가 서장 주면서 귀 한 번 더 연속 기록.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연속 기록 그냥 바로 TV를 보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림 고수의 초식을 보는 느낌이랄까. 부모님도 당황을 합니다. 어? 밖에서는 울려고 했던 애가 어느샌가 애가 진로 끝냈네? 신체 끝났네? 그러니까 중요한 신체 진찰은 애기의 사탕과 정신없는 현란 스킬로 바로 빨리 끝내버리는 분이죠.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기가 이제 배가 아팠는데 교수님이 나간 다음에 저한테 쓱 그러더라고요. 어? 애 무슨 병 같아? 저는 급성 장염? 전 좀 맞아야 해요. 애기 아프면 뭐 확인하라고 했어? 뭐 확인하라고 했어? 똥? 대변? 뭐? 똥 뭐? 색깔? 또 고개 숙였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 그랬더니 교수님이 확 발목에 잡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했잖아. HSP 알아 몰라? 아 압니다. 레포트 써와. 이 뭐? 이제 애기가 아플 경우에는 똥도 똥 색깔을 볼 수도 있고 장 추천제 때문에 똥 색깴을 볼 수도 있고 배가 아플 때는 이 HSP라는 병 때문에 발목에 자반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털렸죠. 틀렸습니다. 근데 대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애기 좋아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애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거 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지? 싶었죠. 교수님이 애기들 좋아하면 애기들 아픈 거 보면 더 힘들어 이러시더라고요. 짠해. 아이가 아픈 걸 보고 있으면 제 아무리 숙련되고 프로페셔널하고 연속기를 가진 교수님이더라도 마음을 되게 아파합니다. 모든 교수님들 다 그래요.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 기형, 소아 경증일 수도 있고 중증일 수도 있고 소아암도 봐야 되고 소아 간질도 봐야 되지, 발자도 봐야 되고 희귀병도 다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성인과 아예 다른 독립적인 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인들은 내과에서 보지만 내과 파트를 소아청소년과에서 다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같이 일반인 아브랭탱이한테 애기 좀 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빵긋빵긋하고 까꿍이랑 있다 없다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있다 없다! 안 돼! 그거랑 유튜브로 타보 틀고 뽀로로 트는 정도? 그거 아니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애기들은 약 용량도 다르고 애기들이 쓰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열이 있는 아이들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항생제도 쓰면 안 되는 게 있고 되게 복잡해요. 용량도 다르고 체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라면은 애기들이 먹고 싶지 않고 다들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라는 점. 무엇보다 보호자분들의 불안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표정을 보고 있으면 심적으로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좀 그렇습니다. 의사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은 과, 소아청소년과입니다.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 화이팅! 그리고 레전드 선생님들 화이팅! 지원하려는 인턴들 화이팅!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화이팅! 애기들도 화이팅! 신생아도 손 잘 씻으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손 잘 씻으시고 단체 행동 하지 마시고 금닥터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